오늘은 상당히 또 재밌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이름은 calc.js라고 할게요. calc.js, calculate.js, 계산기.js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있는데 아무것도 지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shell에서 calculate, I'm calculate 됐죠? 그런 다음에 calc.js를 app.js 가져올 거예요. 가져오는 것도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const calc에서 equal require 똑같습니다. 하고 이번에는 calc를 가져올 거잖아요. 가져오는데 우리가 이전에 native API에서는 그냥 이름만 붙여줬으면 됐죠. 그런데 우리가 만든 파일을 가져올 때는 이름만 붙이는 것보다는 경로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렇게 지금 상대 경로죠, 그죠? 지금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이 calc를 가져오겠다 이겁니다. calc.js에다가 I'm calculator라고 하는 console로그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가져오게 되면 자동으로 express evaluation을 합니다. evaluation 한다는 건 여기 있는 내용을 쭉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node app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I'm calculator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죠. 요게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재밌는 현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 app.js에서는 console log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console log가 있잖아요. 얘를 자동으로 수행한단 말이에요. 가져오기만 했을 뿐인데. 그죠? 가져오기만 했을 뿐인데도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수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재미있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니까,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수행한다는 것, 이걸 evaluate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있어요. 뭐냐니까, 모듈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모듈. 하나의 파일은 하나의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걸 일단 주석 처리를 할게요. 하고 calc.js를 이 모듈을 console로그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node 해서 calc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모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id export, export라는 것이 있고, 그죠? parent는 null이에요. 그리고 파일 네임은 calc.js고, 그죠? 그 외에 몇 가지 패스 같은 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거는 요겁니다. export와 parent 요 두 가지에 현재 null인 상태로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런데 요것을 만약에 주석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죠? 주석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서 node 해서 app을 돌려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출력될 거잖아요. console log가 실행되겠죠. 실행됐을 때 모듈의 내용을 보여줄 텐데, 그 모듈의 내용과 조금 전에 봤던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듈이 나왔죠? 보면은 어떻게 됐나요? 모듈 똑같이 이제 id calc.js인데 이번엔 parent라는 게 있어요. parent 항목 이전에는 null이었잖아요. 근데 parent 항목 속에 모듈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이 모듈 여기까지죠, 그죠? 그 요만큼 보면 id 어떻고 export가 어떻고 쪽쪽 어떻고 app.js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가 부모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calc.js의 부모가 app.js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하니까 바로 우리가 여기다가 요걸 이 문장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죠? 이 한 문장으로 인해서 부모 자식 관계가 형성되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모듈을 하고 있는데 이 개념이 여기서 export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럼 여기 null이잖아요? 현재 null이죠. 그죠? 만약에 이것을 console.log 해서 좀 전에 봤던 거 뭐라고 했었나요? hi I'm child 라고 합시다. 다시 require 해서 하고 node app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Hi, I'm child.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렇게 이 부분만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좀 전에 봤던 그 모듈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니까 모듈 점 뭐가 있었죠? export가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다 name 해서 Jupiter라고 할까요? 그런 다음에 app.js 여기서 console.log 해보죠. 뭐라고 하느냐니까 shell 솔로그에서 하고 calc잖아요. calc.name 자동으로 나타났죠. 여기 그죠? 그래서 node app 하게 되면
이렇게 주피터가 나타나는 거죠. 되죠? 그러니까 요 부분, 요 부분이 여기서 이 부분으로 바뀐다는 거. 명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명칭을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데이터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export에서 add라고 해서 펑션을 넣을 수도 있어요. 밑에 걸 지워버릴까요? 지워버리고 펑션 이걸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하죠. 펑션 add는 a와 b를 받아서 return해야 되겠죠? return a.b 이렇게 된 겁니다. 요만큼을 그대로 좀 반복을 해서 요거는 subtract sub라고 할까요? subtract 빼기 마이너스 얘는 곱하기 multiply 얘는 곱하기 넣으면 되겠죠. 어디 갔나요? 곱하기 여기 있군요. 됐습니다. 그럼 app.js 그냥 그대로 불러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name이 아니라 name이 살아있나? 살아있군요.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반복을 해서 calc add 3, 4 그렇죠? 그 다음에 add 말고 subtract 줄 수가 있고 그리고 multiply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돌려볼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처음에 주피터가 나오고 계산된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좀 보기가 좀 상그럽죠. 같은 걸 같은 펑션 체계를 이렇게 해놓으면 좀 보기 싫잖아요. 여러분 이걸 하나로 합쳐보십시오. 요 펑션 체계를 하나 합쳐보시면 됩니다. 이전에 공부했던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 기초를 생각하면 쉽게 쉽진 않겠지만 바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답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입니다. 네이티브 API를 우리가 불러다 썼었잖아요. 이렇게 불러 썼었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뭐 천 개 정도가 돼 있는데 요 천 개 정도의 어떤 펑션이나 클래스들을 가져다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도 이렇게 얼마든지 펑션이나 데이터를 만들어서 가져와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